그런데 왜 이 어마어마한 이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나라의 침입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라 불리면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정복했던 바로 몽골! 그들은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 고려를 침략했고요. 고려 땅은 속수무책으로 짓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세계 최강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 불교의 힘을 빌리려 만든 것, 그것이 바로 8만 대장경입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경판, 그 한자 한자에 고려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겠죠. 아. 자, 오늘의 주제는요, 고려 백성들은 왜 세계 최강 몽골에 맞섰나? 이 세계 최강 몽골군을 상대로 고려의 백성들이 왜 직접 나가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체 몽골은 어떤 나라였길래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몽골입니다. 이 시기 몽골은요, 뭐 중국은 뭐 당연하고요, 러시아, 중동, 동유럽 국가까지 정복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세계 절반 정도의 땅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었던 몽골. 자, 그럼 이 시기 몽골의 지배자, 이 몽골의 지배자 누구였을까? 그 징기스칸. 아, 예. 네, 워낙에 뭐 많이 들으니까. 맞습니다. 네. 바로 징기스칸.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륙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하던 몽골이 군사를 이끌고 고려 땅까지 쳐들어온 결정적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의문의 살인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의문의 살인사건? 1225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압록강 강가에서 한 남자의 싸늘한 죽음이 발견됩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 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요, 바로 저고영. 저고영. 네. 몽골의 사신 저고영은 고려의 공문을 받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만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몽골은 고려가 몽골의 사신을 죽였다! 라고 하면서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교과서에 꼭 나오는 이것 무엇일까요? 바로 고려와 몽골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죠. 여몽전쟁. 이 여몽전쟁은요,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어떤 신기록이냐고요?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긴 전쟁입니다. 아이고야, 얼마나 될까요? 이 전쟁은 무려 30여 년. 우와. 길게 가면 40년 가까이 갈 정도로. 우와. 어마어마한 전쟁. 와, 네. 너무 긴데? 결국 1231년 8월, 몽골은요, 저고여 사신의 죽음을 이유로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연도를 좀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이상한데? 아마 이런 생각 가지셨을 거예요.
몽골 사신이 죽은 거는 1225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몽골이 고려를 공격한 건 그로부터 6년 뒤인 1231년입니다. 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네. 몽골군을 맞아야 되는 고려의 상황은 어땠을까?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좀 너무 끔찍해요. 당시의 고려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려는요, 이들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최씨 무신정권. 이 무신정변 이후 고려는요, 약 100년간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무신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최씨 집안은요, 100여 년의 무신정권 기간 중 무려 60여 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오랫동안. 네. 당시에는요, 임금을 비롯한 왕실은 뭐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고요. 고려의 모든 의사결정은 바로 이 최씨 집안이 내리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왕 위에 군림하는 고려 최고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누가 쳐들어오고 있죠? 몽골. 세계 최강 제국 몽골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부는 이런 거예요. 아이고야. 더 놀라운 거는 이 최씨 무신 정권은요, 그들 스스로 나라 부유하고 군사 강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충분하다. 예. 그래서 이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이전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가 이 고려의 국경지대를 침입했을 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어찌 작은 일로 역마를 귀찮게 하고 조정을 놀라게 하는가? 작은 일?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게다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작은 일로 보고를 했다면서 그 보고한 사람을 유배까지 보냅니다. 와, 이건 진짜 황당하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장수들의 행동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방 장수들이 회의해져 말하기를 반드시 적병이 두세 성을 함락시킨 연후에야 급보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개판이네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은 참아 못했는데 진짜 개판이네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외세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을까요? 고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군의 침략까지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몽골군의 대대적인 고려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 선봉에 선 총사령관은요, 이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몽골 제국의 장군 살리타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살리타. 살리타. 기록에는요, 그가 남들에게 자신을 권황제 이렇게 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권황제,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황제의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다. 권황제, 내가 황제의 권한 갖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려로 쳐들어온 몽골 사령관 살리타,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도 개경을 함락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고려를 점령하는 것이었죠. 파죽지세로 북방 일대의 여러 성을 접수한 몽골. 아마 고려 침략도 다른 나라처럼 쉽게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몽골은 분명히 판단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내륙을 접수하려던 부대에 급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려의 한 성에서 이 몽골군 한 부대가 꼼짝달싹 못하고 진격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누구야? 세계 최강 몽골 군대의 발목을 잡은 곳, 바로 귀주입니다. 지금의 이 평안북도에 있는 귀주성은요, 북방 지역의 대표적인 군사적 방어지였죠. 몽골군이 이 고려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주에서 막혔던 이유, 그건 바로 이 성을 지키던 박서. 박서? 이 박서는요,
귀주성이 포함된 서북면 지역을 관할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귀주성에 도착한 몽골군은 이 귀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술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귀주성에 있던 군사는 약 2천여 명. 몽골군은 훨씬 더 많은 병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이 귀주성, 성이라고 했으면 성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넘기 위해 사용되었던 무기가 있어요. 무기? 어떤 무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무의 정체가 뭘 것 같습니까? 아유, 바로 알죠, 저거. 예. 저거 딱 보니까 네. 와, 가자 해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딱딱딱 돌리면 사대가 드 펴져가지고 그냥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다 개발했네요. 저는. 아니, 싸움한 건 너무 잘했지, 정말. 정말. 야, 옛날엔 성문을 여는 게 전투의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운제를 타고 위협적인 몽골 병사들이 올라오면서 공격을 하는 순간 박서와 귀주성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료 한번 보시죠. 몽골이 다시 구름 사다리를 만들어 성을 공격하자 박서는 대우포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여 모두 부숴버리니 구름 사다리가 접근할 수 없었다. 제가 볼 때는 큰 칼, 굉장히 그 날이 굉장히 강한 칼로 써 나무로 된 구름 사다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렸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몽골군의 공격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몽골군이 이번엔요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성을 태우려고 했거든요. 와. 네. 자, 이때 또 귀주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 진흙 이런 걸 섞어가지고 불을 껐고요. 그리고요 설상가상으로 또 몽골군이 땅굴을 파서 막 공격해옵니다. 와, 땅굴까지요? 네. 와. 땅굴을 파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길목에다가 쇳물을 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어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까지 고군분투했던 이유는요. 귀주성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곳이 뚫리면 몽골이 고려 전체를 삼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이 군사들은 물론 성 안에 사는 백성들까지 모두 이 몽골군과 맞서 싸웠던 것이죠. 믿기 힘든 그들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이 대군을 맞아 싸우는 것을 보니 하늘이 돕는 것이지 사람의 힘은 아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당시 몽골군은 귀주성에서 싸우던 이들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몽골군의 평가, 몽골군의 어떤 생각,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진짜? 일찍이 이 같은 공격을 입으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은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 성 안에 있는 장수들은 훗날 반드시 모두 장군이나 재상이 될 것이다. 이야, 오, 소름. 이렇게 적군에게까지 존경과 극찬을 받은 귀주성 전투. 이 전투 몇 개월 동안 지속됐냐면요. 무려 4개월. 4개월 동안 성박을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장기간 전투가 이어질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아, 지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원. 그렇죠. 지원이 필요해요, 지원이. 아, 맞아요. 자, 과연 버티고 있는 4개월 동안 지원군이 왔을까요? 아, 근데 오지 않았을까요? 4개월인데. 그런데 고려 중앙에서 파견된 군대의 특별한 도움은 없었습니다. 고려군은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었는데요. 고려의 중앙군은 주로 국왕의 친위부대, 국경수비, 경찰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치안 유지를 하면서 외적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었죠. 아, 당시는 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려의 실권자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군의 지원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없는 상황이었구나. 아이고. 귀주성의 모든 이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때 갑자기 귀주성의 남쪽 문을 둘러싼 몽골군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달아나? 달아날 리가 없는데. 귀주성을 지키던 한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 목숨을 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오. 아. 이 장군의 이름은요, 김경솜. 귀주성에서 항쟁을 이어가기 위해 모인 장군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김경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귀주성의 문을 여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몽골군, 그 몽골군에게 김경솜 장군이 쏜 회심의 화살 한 방이 날아갑니다. 이 몽골군은 성 안에 있을 줄 알았던 고려군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김경솜 장군 역시 이 과정에서 몽골군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의 팔에 피가 철철 넘쳤지만요.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 밖에 있던 몽골군이 이들의 기세에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목숨 걸고 그냥. 자, 이렇게 몽골군을 쫓아낸 병사의 수 얼마나 됐을까요? 기습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저는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저도 한 2, 30명. 2, 30명. 네. 단 12명. 오! 12명? 네. 야, 12명으로 기습을 해? 김경솜 장군과 12인의 결사대. 단 13명이 귀주성 남쪽을 공격하던 몽골군을 쫓아낸 겁니다. 몽골군은요, 이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귀주성 공격 포기한 채 이 말머리를 돌리죠. 결국 박서를 중심으로 한 귀주성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와. 바로 이 죽을 각오로 몽골군과 맞서 싸운 김경솜을 맞이하며 박서는 큰 절을 올립니다. 이 모습을 본 김경솜 역시 울면서 마주 절을 올렸다고 하죠. 항복하라. 예? 라는 명을 내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다시 공격이 오지도 않았는데 항복하라고요? 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왜요? 바로 그 이유는 개경이 이미 함락됐기 때문입니다. 개경을 지키기 위해 몽골군과 싸웠지만 모두 패했습니다. 중앙군이 무너진 고려정부 어떻게 했을까요? 고려정부는 결국 몽골에게 항복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고려정부는 귀주성 지휘관 박서에게 왕명을 내린 겁니다. 귀주성 밖을 나와 몽골군에게 항복하라. 박서는 결국 왕의 뜻대로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합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박서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됐는데. 아니지, 절대 안 놔주지. 몽골이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네. 바로 박서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진짜? 고민에 빠진 고려 정부. 박서를 차마 죽이진 못하고요. 그의 관직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렇게 귀주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 박서에게 남겨진 건 보상은커녕 관직을 뺏긴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 실력자가 성을 지킨 지켰는데. 그 용기와 기백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다 내려놓고 그냥 고향에 가라는 게. 그러니까. 아. 그리고 여기 박서처럼 몽골군의 목숨을 바쳐 맞서 싸웠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한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바로 초적. 초적은요, 지배자의 수탈에 들고 일어난 농민 저항군을
의미합니다. 조져. 그런데 그 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이 초적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웁니다. 이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몽골군의 침략 앞에 장군도 백성들도 심지어 도적까지 목숨 걸고 고려를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려 왕실은 몽골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결국 1232년 1월 11일 자신들의 뜻을 이룬 몽골군이 고려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그들의 첫 번째 침략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